김관용의 시사 본부. 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전 KBS 기자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학으로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코너입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주로 증시에만 관심 많고 채권 시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최근에 우리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국채의 가격은 급락했다. 네. 이거부터 우선 정리해 주세요. 채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금리와 채권 반대로 간다? 그건 알고 계시면 네, 됩니다. 네, 그것만. 네. 채권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 거의 급락세입니다. 많이 떨어졌고 여의도에 채권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 뭐 곡소리 난다. 아, 이 말은.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나 이제 저 채권 금리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좀 유독 많이 내렸는데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일자리 통계나 이런 기본 수치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러니까 미국 금리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많이 안 내리겠네. 금리 많이 안 내려가겠네. 그러니까 시중 금리하고 채권값은 반대로 가니까 금리 많이 안 내려가겠네. 했으니까 채권값은 미국에서도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떨어지는데 우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내년에 죄송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국채 발행을 201조 원이나 하기로 했습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201조 원 돈을 꼬는 거죠. 그렇죠. 네.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국채 가격이나 사실 시장의 배추 가격이나 똑같은 겁니다. 뭐 많이 공급 많이 하면 가격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 내린다고 하고 있는 내렸는데 우리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 예.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채권을 국채를 한 연간 한 130조, 150조 이렇게 발행하는데 내년엔 정부가 돈이 없으니 한 200조 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네. 아니 이제 정작 한국은행은 4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일단 우리가 금리 내리는 걸 너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한데 너무 간절히 기다리면서 일전에도 하면 설명드렸지만 선반영해서 금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 네. 한국은행이 내리기도 전에 시중금리가 내려가 버렸으니까 정작 한국은행이 내리고 나니까 내려갈 금리가 별로 없고. 그렇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국채 3년물이 시중 예전에 실세금리란 말을 썼는데 시중의 평균 금리다. 근데 국채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내년에 이제 빚을 많이 끌어오기로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시중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기다리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통위가 열려서 4년 반 만에 금리를 내렸는데 정작 금리를 결정하는 채권시장에서는 채권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채권값이 떨어지면서 채권금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조금 이자를 더 줘야 되고 그렇죠. 개인이 어디 집 살려고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조금 더 비싼 이자를 줘야 되는 이렇게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국제 시장에 공급 병목 현상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채권이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 KBS 채권을 발행한다. KBS가 그냥 KBS라는 회사채를 발행한다. 근데 100억 발행하려고 했는데 200억 발행해야 되면 잘 안 살 거 아닙니까? 값을 싸게 해줘야 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 좀 더 쳐줄게. 0.3% 그렇죠. 줄 걸 0.4% 줄게. 이래야 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왜 이렇게 빚을 갑자기 많이 내게 됐느냐? 정부가 이제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보수 정부 작은 정부니까
새 이불 세금을 조금만 거뒀잖아요. 예. 네, 지난해에 비해서 한 8% 정도 적게 거뒀거든요. 근데 이게 나가는 씀씀이는 사실 줄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못 줄이죠. 전 세계 저 앵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재정 주치를 지난해보다 줄이는 정부는 선진국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늘어나면 늘어났지.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 수준이거나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결국 늘어난단 말이에요. 재정 주출은 예. 한 3% 늘었는데 올해도. 근데 이제 줄어드는 정부가 세금 걷는 건 줄었으니까. 적자가 또 생각한 것보다 또 세금이 덜 거치고. 그것도 있습니다. 세입추계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는 여기저기 흔히 이제 언론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각종 공적기금에서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뺐습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외환보유고라고 해서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면 이제 우리 돈 가격이 확 내려가니까 예, 예. 외환시장에서 달러 사두려고 채권을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채권 발행해야죠. 그걸 이제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해서 외평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국간에 돈이 좀 있으니까 정부가 이것도 좀 뺏어 쓰고 다음 채워놔야 되는데 이것저것 쓰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게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9월 1일 날 아유 이게 내년에 국채 발행 201조 할게요.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우리 국채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금리가 급등하는 정부가 201조를 다 빌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원래는 국채라는 게 3년짜리도 있고 만기가 5년짜리 20년짜리도 있잖아요. 아하. 그게 내년에 다 돌아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한 120조 그걸 차환이라고 그러는데 롤오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당연히 과거 정부들이 빌려놔서 메꾸는 돈이 120조 정도는 늘 돌아오는데 예. 지금 정부가 80조 정도는 아이고 못 버티겠다. 결국 국가 부채를 만들어야겠다. 알겠어요. 채권 발행을 해야겠다. 예.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게 말이 국가 부채 또 뭐 국채 네. 한마디로 빚이잖아요. 빚.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수 신문들까지도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 지난 정부보다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지금 지적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찍었으니까 작은 정부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호 약속은 지켜진 거죠. 그러려면 세출까지 줄여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출은 못 줄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결국은 이리저리 융통을 하다가 나라빚으로 채워야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날아간 건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1억 걷기로 했다가 9천만 원만 걷었으면 그럼 1천만 원만큼은 국민들 주머니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진 이게 지금 케인즈부터 시작해갖고 100년 된 논쟁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 돈 1천만 원을 또 쓸 거니까 그게 경기에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린 답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기가 좋아질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정확하게 장부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해보면 내년치 국채 발행 예정액이 한 합쳐보면 224조 원이니까 지난 정부가 3년 동안 152조 정도 국채 발행했으니까 예. 지난 정부가 나라빚 많이 늘렸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는 1.5배를 더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 5년 정부 중기 재정 계획을 봐도 현 정부가 이대로 가면 한 360조 정도 국채 발행을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빚이 늘어나는데 예. 지난 정부가 한 320조 정도 늘어났으니까 네. 지난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썼는데 돈을. 지금은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리하면 자 정부는 세금 조금 걷어서 그 방식대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될지는 지켜봐야 하고 문제는 이대로 계속 가면 나라빚이 지난 정부보다 늘어난다. 더 늘어난다. 네,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나라빚은 계속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줄이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빚을 재정을 줄이는 나라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한 해인가 두 해 독일 정부가 줄이는 거 한번 봤어요. 줄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 빚이 늘어나도 우리 경제가 해마다 2% 올해 2%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2% 성장하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따지기 때문에 국가 부채도 2% 정도만 늘어나면 되는데.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보다 더 늘어나는 건 좀 문제죠. 그렇죠. 2%면 우리가 1년에 한 25조 정도 늘어나면 괜찮은 겁니다. 예. 성장을 하니까 계속 예. 우리 살림이.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한 80몇조 늘었으니까요. 나라빚이.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채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나라가 이른바 세계 국채지수라는 데 편입됐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 국채지수가 우선 뭐죠? WGBI라고 쓰는데요. 그냥 세계 국채지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FTSE,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니까 영국 거 아니에요. 예. SE는 저 스톡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운영하는 영국의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세계 국채지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펀드가 편입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채를 많이 발행, 예를 들어 네덜란드 국민연금이라는 기금이 있다고 있죠. 치죠. 그럼 이제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서 돈을 불려갈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어느 나라 채권을 좀 안정적으로 살까 할 때 이 FTSE가 운영하는 여기 국채지수 요 시장, 요 백화점 매대라고 할까요? 예. 요 매대에 늘 들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디 어느 나라 채권이 좋나 하는데 그동안에는 한국 채권이 없거든요. 개별적으로 사지 않으면 요 큰 장에서는 안 팔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왜 못 들어갔고 이번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MSCI 선진국 지수도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하는 것처럼 한국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그 외국의 펀드나 뭉칫돈들이 투자하기 좋은지 규제는 없는지 외환시장은 예를 들어 여기에 시장이 없다 무슨 말이냐 한국은 야 주식 거래하고 나면 우리는 거기 깜깜한 밤인데 우리 시각으로는 외환거래하기도 어렵고 여기에 시장도 없어갖고 야 사적으로 돈 환전하기도 어려워 예. 야, 한국 시장은 선진 시장은 아직 아니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인가요? 여기 외환시장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해서 맞아요. 너희들 우리 채권 사고 주식 살 때 새벽 2시까지 한국 외환시장 열어둡게 해놨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됐죠. 왜 새벽 2시냐면 영국 저 채권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열리거든요. 외환시장이.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정말 그 사람들 편의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이런 것들 점수를 딱 매겨보고 예. 한국 그러면 WGBI에 들어와도 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경제 네.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너무 늦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공매도 우리가 금지한 게 예. 선진국 증시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야, 왜 공매도를 금지해? 그러니까요. 야, 너희 그렇게 정부가 시장에 자꾸 개입하면 우리가 너희 선진국 지수로 못 올려주겠어.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증시 그 MSCI 모건스탠리 지수. 언제 때 이야기예요? 네. 여기 우리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한 FTSE가 있고 양대 산맥이죠. 예. MS FTSE 지수에는 우리가 이제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 매대. 그러니까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있다면 거기 큰 매대에 이미 올라가 있다. 자기들이 그 보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예. 보따리 만들어 갖고 우리 증시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뭐도 있고 그 보따리 안에 넣어 놓는데 그게 어느 매대에서 팔리느냐? 우리 FTSE는 이미 선진국 매대에서 팔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식들을 그 사람들이 사가는 거죠. 근데 MSCI 모건스탠리 이 미국 지수에는 십몇 년째입니다. 제 기억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거기 위에 그 매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ELS로 해서 홍콩 항생지수 손실 나면서 몇 조 원 우리 국민들이 손해 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캐나다에 있는 증권사에서 무슨 뭐 ELS를 하나 만들 때 여기 선진국 지수에 한국 펀드가 있네. 요 꾸러미 하나 담을까? 이러면 이제 우리 주식을 사주는 거잖아요. 사주는 거죠. 뭉칫돈들이 맞아요. 몇 조씩. 그러니까 이제 좋은데 아직 MSCI 선진국 지수는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원장 전 KBS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반부 공통 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강 작가는 빼고 다른 사람 뽑으셔야 돼요. 네, 한강 작가는 네. 우리 정치 이슈는 아니니까. 아, 정치 이슈도 네. 아니든 뽑을 수 있죠. 네, 너무 뜬 인물이 돼버려가지고. 자, 그럼 주에 뜬 인물, 최창열 교수 누굽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를 꼽아봤어요. 네. 요새 아주 뭐 거침없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검찰이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 주가 조작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거 완전히 뭐 대통령실 직격한 거나 마찬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말도 하고 말이죠. 게다가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는 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예, 예. 이제 아주 뭐 거침없습니다. 이제 뭐 이건 야당 수준까지 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그 독대 요청도 받아들이고 말이죠. 예. 예, 그렇게 뽑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는 좀 본격적으로 예. 해보고요.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인물이 아니라 이제 집단을 꼽아봤는데요. 이게 시쳇말로 요즘 좀 말빨이 더 세지는 집단에서 좀 친한파와 직언파들. 예, 뭐 장동혁, 신지호, 뭐 김경률을 보니까 참 친한파들이 아주 입 다음 입심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라는 예, 예. 점에서 뜬 인물입니다. 뭐 계속 두 분이 같은 맥락이네요. 비슷한 어? 예. 맥락. 그럼 이제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열 교수. 명태균 씨 제가 꼽았는데요. 이분은 뭐 워낙 쳤어요? 이거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뜬 인물로 하려 하다 그래도 이런 인물 뜬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우리 시사본부에서 일단은 뭐 아무리 반어법이라도 뜬 인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분이 너무 말을 지금 거침없이 이분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또 한때 그야말로 정치인들을 뭐 쥐락펴락한 것 같아요. 그 경상도 지역에 말이죠. 경남 지역에. 근데 아무튼간에 대단히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정치권에 선을 대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도모했고 여러 가지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명태균 씨 입에 지금 달려 있는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분이 정말 정치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진인물로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어요. 예. 최준 원장 진인물. 저는 뭐 친윤파 충성파들의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곤란하고 힘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권성동, 뭐 추경호, 심평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상당히 예 그렇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뚝 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진 집단들, 진 사람들. 자, 뭐 그 얘기 바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 최창열 교수와 최진 원장 두 분은 현재 여권의 국면을 한동훈 대표와 친한파의 우세,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파의 열세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상황 그런 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죠. 결론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아직은 아무튼 윤 대통령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이긴 한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우세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최창희 네. 교수가 아까 분명히 정리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독대가 있기 전에 네. 이미 독대 자리에서 윤 대통령한테 요구할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죠. 대통령실에 네.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 사람들이 뭐 일각 어떤 언론에서는 7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언론에서는 뭐 10명이라고 그러고 막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들 자르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대외 활동 하지 말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해서 재판 받아라. 네, 그렇죠. 반성하고 조용히 재판 받아라.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들은 전부 잘라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 제가 그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 결과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게 독대라는 게 이제 그 선거 끝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보궐선거가 16일 모레 글핍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 부산 금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당이 지면 말이죠.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결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이런 것들이 유효해지지 않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라는 게 분명히 선거 결과에 대한 뭐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 그건 아직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이라든지 비판 여론, 민심의 악화 이런 걸 볼 때 한동훈 대표가 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 대통령 권력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요즘 그 정부적 판단이 대통령실에 예.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강성규 의원이 대통령실에 참모 수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국민이 납득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니 그러면 여론조사하라는 거냐 그렇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대통령실의 인식이 대통령실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친윤 인식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많이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쯤 되면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대통령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독대를 할 때도 무슨 김건희 문제 여사 문제나 무슨 도이치 주가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야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한 그 독대의 의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독대를 하면 일단 세 가지 경우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빈손. 두 번째는 적당한 미봉책. 어제 뭐 김건희에서 좀 사과하고 한 단계 좀 나가는 적절한 정도의 타협점 이게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아주 획기적인 이제 대화학 정도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회로는 전혀 해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네, 미봉책 적절 상당히 합의점이 나름대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합의점 협의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지금 절대 국민들의 민심이 답을 수 없다. 그래서 획기적인 마지막에 획기적인데 그 획기적인 건 뭐냐면 정말 두 사람이 이 화합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난제에 대한 해법을 할 수 있는 상당 부분 권한을 싫든 좋든 당 대표한테 위임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한동훈 대표 많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시지 말고. 아니, 상당히 구체적인 거죠. 대통령실 인적 개편 할까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자제 할까요? 검찰이 기소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요. 그걸 안 하면 왜 어렵냐면 과거의 인적 쇄신이다 하면 비서실장 바꾸고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바꾸면은 국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상당히 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비서관급, 행정관급이 지금 한남동 라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남동에서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사람 7명. 뭐 친윤 한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단 인무야 7명이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할 경우에는 일단 너무 여러 가지로 김건희 여사나 뭐 뿌리채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준 원장한테 묻는 게 그러면 예. 윤 대통령과 획기적인 화합을 해서 상당 부분 현 상황을 추스를 권한을 한동훈 대표한테 준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대로 놔두고 김건희 여사 기소도 안 하고 예.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대외 활동하면 예. 한동훈 대표가 뭘 해결해요? 아닙니다. 저는요 상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놔두고라도 이를테면 재상병 문제나 김건희 여사나 사과 대국민 협상 그 특검 이런 문제를 한동훈의 상담 위임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공지를 하면요 권한이 많이 커지고 입지가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켜요? 그 부분들에서 여야 협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우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7명 명단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누구라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닦고 7명만 바꾸겠어요. 실장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겠죠. 7명만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때 아 대통령실이 바뀌는가를 인식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바꾸든 간에 꼭 7명을 안 바꾸더라도 그걸 과연 할 거냐. 근데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 말씀 드리면 결정적으로 안 할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로 볼 때 언론적인 얘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게 사실 제일 핵심이거든요. 요즘은. 도이치 주가 조작 이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내놓으라는 것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이란 말이죠. 기소해서 재판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둘이 뭉실한 얘기 나오면 그건 하나 만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7명 제일 바꾸는 거 이게 전체 본질이고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7명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면 그럼 7명 다 추후에 또 가까운 윤 인사들 다 추가로 메우면 국정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7명. 예,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공개적으로 많은 힘을 권한을 위임시켜주는 것이 훨씬 이 정국의 큰 틀에서 풀 수 있는 더 큰 해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말하자면 굳이 저는 그러시면 저 우리 앵커에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동훈의 공개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과 7명을 교체하는 것과 어느 게 더
국정에 물꼬를 트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예. 공개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에게 권한을 줄 때 그 권한이 예. 어떤 권한이냐는 거예요. 아니 대야 협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야 협상에서 그렇죠. 지금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에 관한 핵심은 특검법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특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란 말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상당히 진전의 입장을 내놓는 거죠. 대통령. 엄청난 진전이죠. 그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인적쇄신 이거는 뭐 당장 안 해도 할 말도 없어요. 대통령실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검찰 기소해라. 대통령실 인적 개편해라.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라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거 보면 네. 이 정도 조치를 안 하면 우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 특검 이게 지금 핵심이 지금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거든요. 네네. 이게 계속 거부권이 계속 두 번 세 번 연달아 계속 이제 반복돼 왔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그 제2호권이라는 게 너무 남용된다는 비판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럼 국회의 그 결정 합의를 따르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아주 획기적인 네, 거고 그 정도 나와야 되지 그게 안 나오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20%대가 지금 뭐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특검 문제라든지 상당부 한동훈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은 지금 방법이 예. 얻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건대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면 우리는 표단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막을게. 그렇죠. 만약 그 조치를 못하면 우리는 못 막아요 이제. 네. 벌써 내표의 이탈표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개파 소속 25명 모이는 거 봤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못 막아요. 네. 내가 요구사항만 못 받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최후 통첩 가장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아주 골라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만 골라서 얘기를 했기 그리고 때문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권한을 대폭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수 없어요. 당심을 봐야 되고 수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용산하고 적절하게 의논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없이 7명만 교체한다고 해서 상황이 뭐가 나아질 수 뭐가 있겠어요. 7명 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걸 것이고. 포함해서. 예. 그걸 포함해서 아까 본질적인 건 이제 특검에 관련된 거. 예. 해병대원 특검 얘기 요즘 좀 잦아들었습니다만 예. 해병대원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제2요건 행사해 왔는데 예. 이제는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따르겠다. 예.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민심이 바뀌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다 용산에서 지침을 내리고 국민들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동훈에게 맡겨주면 아니야 잠깐 그럼 한동훈에 맡기고 안 맡기고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거기 포함되겠죠. 한동훈 예. 이제 대표의 권한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만 그게 예. 본질적인 건 내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건 한동훈 대표나 당의 입장이 건 대통령의 소관이거든요. 거부권 예. 행사하고 안 하고는. 예.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2호권을 안 하겠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한동훈 운신이 폭이 좁아질 수가 있죠. 그럼 대통령이 국민들 상대로 야당을 상대해서 거부권 행사 않겠다 하겠다라는 거 하는 건 지금은 저는 좀 이런 것 같고 오히려 여야 협상 폭을 넓혀주려면은 저는 뭐 한동훈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한동훈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용산에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동훈 싫든 뭐 좋든 저도 뭐 한동훈 대표 그렇게 뭐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런 지금이 그게 유일하게 대통령과 용산이 그 유일한 그래도 해법이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을 맡겨주는 그래서 그 책임 소재까지 전부 한동훈에게 떠 넘기는 거죠. 그런데 네. 저기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소하라는 뜻이죠. 기소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이 예. 하는 거니까 예. 권력이 검찰에 그런 압력 넣지 마시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면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불기소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인데 이걸 많이 안 하면 우린 특검을 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문제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문제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특검이라든지 이런 큰 빅딜은 야당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당당 부분 용산이 그로부터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금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로 득이 더 훨씬 예. 많다고 보는 거죠.
16일 보궐선거 이후에 만난다고만 했지 아직 며칠 날 만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예. 또 다음 주에 좀 뭔가 결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지가 우선 걱정되긴 합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용산의 메시지와 멘트가 지금은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뭐 거의 2년 반 이상의 시간을 지난 후 보면 이제 뭔가 좀 끝나나 싶으면 꼭 시간을 더 끌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늦게 반응이 늦었어요. 제 말이 그래서 뭐 독대를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날짜 박힌 것도 아니고 글쎄요 아직 답이 안 나올 것도 같고 지난번에 보세요 지금 총선 끝나고 야당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1시 30분쯤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정리해드릴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오늘 내내 흐름 원활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성수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 내리기 어렵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설악과 또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사이 더딘 흐름인데요. 둔내터널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의권에선 광교터널 부근과 둔대분기점 또 월곶에서 속도 줄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7km 구간 길게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송악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만 그 한동훈 대표의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이 납득한 결과 내놓으라는 거 예. 그거하고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하라는 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말 마지막 핫한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 임계점까지 다 치단 말이기 때문에 예. 이걸 일단 꼽았습니다. 아까 말씀 나눈 겁니다만. 네. 최진 원장. 그럼 뭐 핫한 말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원수의 권한 이것만 믿고 안이하게 있다 하는 정말 민심 폭발하면 아 임기 3년 못 채울 수도 있다라는 정말 센 발언을 했거든요. 예. 아 저는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나 용산이 빨리 좀 깊이 뼈있게 좀 인식을 해서 좀 확확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전반부 얘기 나오던 것에 연장선상이니까 네. 네. 지금 이제 민심이 들끓는 핵심 요인 김건희 여사 건에 한동훈식 해법을 내놓았는데 네.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하고 시간을 좀 벌면서 그러나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좀 그 대통령실을 힘을 받아서 해주고 일단 검찰이 기소했으니 지켜보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봉합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반대로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부산 금정의 선거 내지는 뭐 강화 선거 결과 같은 걸 두고 선거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지도부의 뭐 친윤계나 이런 쪽에서 선거 졌으니 한동훈 대표 책임져라 네. 이런 식의 또 전쟁 상태로 갈지 글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의외로 지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 중앙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금정을 반드시 이겨야지 이기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친윤이 아주 조직적으로 공세로 나올 거라고요.
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뭐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한쪽에서는 불거뜨리고 그렇겠죠. 한동훈 대표는 좌파를 또 규합해서 우리 네. 특검법으로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전면전으로 가면 여권 분열로 가는 거죠. 아니,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금정선거에서 진다 이긴다라는 얘기 이전에 지금 벌써 이렇게 거의 대통령실이 받기가 어려운 몇 가지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개적으로 그냥. 그러면 여권 분열로 네. 갈 가능성이 크다. 전 크다. 전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만 호전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금 상황이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뭐 그 언론에서 뭐 게이트라까지 표현하더라고 명태훈 게이트라고. 예, 예. 이런 새로운 핵폭탄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 독대 과정에서와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예. 현재 진행형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그래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됐다라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이죠. 네, 어찌 보면 네. 전면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고 또 민심하고도 전면전인 거죠.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도 이런 카드를 이미 공개적으로 던져놓은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특검법 통과뿐이 아니에요. 사실 수적으로 보면. 탄핵에도 우리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지난번에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제3자 추천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이 좀 애매해지면서 또 지적을 많이 받았었어요. 한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제 그 카드를 던진 건데 지금 명태균 씨 이 사안이 어떻게 비화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보세요? 저는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사람 제법 있어요. 네. 아,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정치평론 또는 정치콘서트 이런 거 하면서 정치에 진입하려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뭔가 좀 그 방법 같은 거 제시해주고 뭐 홍보 같은 것도 같이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건데 여론조사 가지고 장사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론조사 업체였는데 네. 맛을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의원들에게 협박 비슷한 것도 하고 연결도 시키고도 뭐 언변도 좋겠죠. 저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데 대단히 약하거든요. 도저히 이런 사람에게 그 이른바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저는 완전히 그 정치 글쎄 방송이가 더 이상 얘기 못하겠고 정치 거관꾼이다. 아주 좋게 얘기해서. 아주 좋게 얘기해서. 저는 사실 이런 이제 명태균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좀 정치 얘기도 꺼내 좀 몇 명 있어요. 되게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도 이제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을 건지 충분히 짐작을 가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저는 더 놀란 게 지금 최근에 이 사람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절반인데 아직 2년 반 남은 시점에서 뭐 본인이 감옥 가면 한 달 안에 이 정권이 무너진다? 저는 이렇게 센 발언을 했던 사람이 본 적이 없고 더구나 이런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상대로 했고 공개적으로 공갈 협박한 거나 다름없는데 또 불구하고 별 대응 없이 나간다. 이게 무섭냐, 왜 뭐냐면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아니요. 이 정도면은 뭐 바로 뭔가 가시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이나 정부 대놓고 이렇게 센 얘기해도 별 문제 없네라고 해서 이런 공갈 협박 도미노 현상이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후에 저는 보니까 무슨 뭐 53, 7만 명이 다음 명부 뭐 이게 이런 게 뭐냐면 그걸 야당원이 폭로했잖아요. 이거는 야권에 이미 제보들 막 이런 게 막 계속 들어가고 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입에서도 제2탄, 3탄이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제2의, 제3의 명태균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이게 아주 네.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이 이제 국감 2주차 아닙니까? 이제 내일부터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 관련돼서 뭐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예, 될 것 예, 같아요. 예. 정말. 지금 나온 것만 봐도요. 상당히 위태로운 것 말아요. 대통령 여론조사 건은 경선 때 뭐 20, 30건까지 주고 어떨 때는 뭐 80건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액수까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본질이 이것도 본질이 핵심이 말이죠.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여러 정치인들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격가지들이에요. 네. 그건 격가지고 지금 대통령 부부 얘기는 지금 대선 끝나고는 접촉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이준석 의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이것도 진위 공방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이 너무 미적지근하다 이런 사실 얘기는. 법적으로 보면은 취임 이후에만 통화를 안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팩트가 나온 게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는 취임 이후에 그렇죠. 나와 인스타그램 예, 서로 주고받았다는 예. 게 지금 뭐 나오고 있고 이준석이 주고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취임 이후에 주고받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게 실제로 나올 경우 노출되게 되면 와 이건 진짜 강혜경 씨라고 왜 그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라는 분 그분이 뭐 증인으로 나올 모양이에요 이분은 국감의 증인으로 네, 국감 증인 나오는데 이 강 씨의 주장은 지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김영선의 그 세비의 일정 부분을 받았다.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또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해명한 게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대선 이후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두 번 봤다, 세 번 봤다밖에 그렇게밖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국정 농단으로까지 이제 번질 수 있는 그 사실이라면 말이죠. 네, 네.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폭로자들 보면은 아, 저 여권이 정권이 뭐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거침없이 터뜨리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며칠 후에 독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뭔가 성과이고 유난히 함께 뭉쳐 다시 뭉쳐서 가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파장이나 제2, 제3의 폭로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움츠러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 이 한동훈 독대가 중요한 점은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기대보다는 불안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명태균 씨가 물론 그건 기본으로 맞는 동의하고 예. 명태균 씨가 비선으로 설정이 돼버리면 이건 얘기가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국면 자체가 바뀐다고요. 지금은 명태균이가 예. 뭐 정치 브로커고 저도 아까 뭐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사실상 대통령 부부와 어떤 연관화에서 국정에 개입했던 걸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이 나오면 네. 그게 비선 시스템 논란이 네.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봅니다. 나온 얘기로 여론조사 몇 번을 해줬는데 비용이 꽤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받지 못했는데 김영선 공천을 받고 네. 돈을 그 김영선 세비에서 이렇게 우회해서 네, 뭐 정말. 받고 요 정도 건 가지고 뭐 국정농단까지 말하긴 쉽지 않을지도 네.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정도 사안을 넘어서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나 잡아가면 한 달 안에 뭐 하야 탄핵 이건 뭐지? 이라는 본인이 농담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자꾸 의혹이 드는 거죠. 의구심이 들고 예. 그래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2022년도 5월달에 그 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이유거든요. 네. 그렇죠. 보궐선거는. 근데 네. 이거는 그게 사실 그렇게 비선 농단 네.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 얘기 좀 잦아 들었습니다만. 네. 그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나 영부인하고 통화를 했다. 열소통을 했다라는 부분이 추가로 더 입증이 되고 나온다면.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이렇게 큰 소리 똥똥 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고 뭔가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거기다가 대통령 관계만 얽혀 있다면 수위 조절하고 뭔가 이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대권 주자들하고 다 지금 얽혀설게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뭐 이준석, 나경원, 홍준표, 홍준표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팩트들이 입증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명태균이가 그냥 큰 소리 치는 것만 아니었네라고 점점 더 명태균의 말에 신빙성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말이 명태균에 나오는 말이 일리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더욱더 대통령이나 영부인 가끔 물고 늘어질 거고 그러면 그 의혹이 커지고 하면은 뭐 거진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가 16일 날 선거가 있고요. 또 국정감사 강 씨가 이제 증인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명태균 씨 관련 언론보다 뭐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명태균 씨는 막 여기저기 언론 여기저기 하도 많이 나와서 인터뷰를 다 하더라고요. 예. 기억도 하기 어려워요 지금.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이거 분수일 것 같아요. 명 씨 관련 사안은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재형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대남 건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이제 이번에 명태균 건도 그렇고 저런 건이 터지면 말이죠. 과거에는 뭔가 빠르게 신속한 대응이 갑니다.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압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뭔가 이게 진실을 가리거나 뭔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수습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정부에서는 그냥 놔두더라고요. 6개월, 1년씩 가요. 지금 최재형 목사 그 몇 년 됐습니까? 한 1년 반 안 갔습니까? 예, 예. 아,
저도 명태균도 지금 속수무책인 상태 아닙니까? 근데 최진 원장 그 최재형 목사 명품백을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고 치면 초반에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 옳다고 보세요? 아니 그게 분명히 사실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사과해야 되는지 그렇게 밝히고 그렇죠. 너 이건 너무 오바했다라고 그렇죠. 하고 명확히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약간의 부담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 인터뷰할 때 그 가방권에 대해서 좀 접근이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공작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가고 예. 내치기가 좀 그랬다. 예, 예. 매몰차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가니까 예. 이게 지금 이른바 이제 민심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서 잘못 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정치 아시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 디올백 정부는 초기에 대응했으면 그 정도로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아시다시피 예, 예. 최재형 목사 얼마나 방송을 다녔습니까? 근데 이제 수도 없이. 그 요즘 그 언론에 또 이렇게 살살 흘러나온 여권 내부의 그 전원 중에 주목되는 두 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도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아주 민망한 표현들을 쓰는 말하는 예. 것을 여러 차례 예. 들었다. 예. 요 한 전원. 예. 두 번째는 뭐 여권의 원로나 이런 분들이 윤 대통령한테 그 부인 문제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제가 그런 말을 한 입장이 못 된다라고 말했다는 전언. 요 두 전언은 이건 뭐 누가 얘기 안 했는데 언론이 쓸 리는 없는 네, 거고. 했겠죠. 이런 내밀한 전언까지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여권 내 권력 질서에서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다. 윤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네. 하는 식의 어떤 그 한간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걸 입증해 주는 듯한 전언이거든요. 그 전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그 보도도 많이 있어요. 요즘 사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검찰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권의 뭐 인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이 약했다. 그 부분을 사실 김건희 여사 많이 보완했다. 그래서 정권 창출에 큰 공신이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과도 했던 거 아닌가 내조만 전념하겠다라고 대선 기간 중에. 근데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란 말이 이제는 거의 뭐 확실히 되는 예.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건 뭐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잘 설명하신 예. 것처럼. 예. 김건희 여사 분명히 역할을 한 건 맞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정은 씨라든지 뭐 이종 뭐 이렇게 중요한 뭐 그러니까 여권 단일화 할 때라든지 안철수 여러 중요한 고비 때마다 김건희 여사가 있었겠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충분히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동정부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그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그러면 자, 이 정권을 살려야 되는 건데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라고 진실로 걱정으로 한다면 저는 해법은 쉽게 본다고 나올 수 있다면 해법은 쉬워요 솔직히.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법이 말이죠. 네. 전 쉽지 않다고 보는 게 김건희 여사의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일단. 근데 그걸 과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감수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것하고 네. 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게 쉽겠냐고요 지금 어떻게 예. 행태로 밀어볼 때. 예.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없다고 보죠. 예. 그 자기 해법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해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또 그냥 거룩한 표현으로 자기 희생이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 사법 처리 당할 각오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법 처리까지 말씀드리긴 아직 뭐 기소도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긴 그래서. 돌려서 그냥 돌려서 말씀 돌리지 않는 프로인데 이 프로가 네. 돌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생이 자기 생이다. 대통령 마지막에 아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하려고 방어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이 네. 예, 예. 그 부분에 어떻게 누구나 어느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측근들이 강력하게 얘기했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분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사하고도 상당히 좀 다투었죠. 해법 불렀고 다투고 예 잘 아시죠. 갈등도 있었고 상당히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살고 국가가 살아야 되고 국민이 살 민심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예.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 오늘 뭐 이 전반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대체로 이제 여권이 앞으로 살아나려면 또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은 나왔는데 그 정반대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있다 아까 최창렬 교수께서도 네. 여권이 이제 두 동강까지는 몰라도 아무튼 뭐
3분의 2, 3분의 1 동강이 됐건 어떻게 됐건 그런 동강이 나면서 뭐 특검법 심지어는 뭐 여권 일부의 탄핵 동조 뭐 이런 정면 대결 양상으로까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면은 그렇게 진단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알아주.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상황은 이제 괴멸적 쓰나미가 뭐지 몰려왔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 죽는 게 괴멸 아니겠습니까? 예. 괴멸적 쓰나미. 아까 뭐 확 덮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무슨 누구를 뭐 영부인 희생시키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부가 함께 예. 예, 저는 뭐 사는 길이고 모든 해법에 저는 그 근본적인 근데 문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려면 문제 해법이 안 보이는 거죠. 또 지난 그렇죠. 과거처럼 시간 줄지에 끄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두 분의 여러 가지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제 물론 추론입니다만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간다. 그게는 그렇게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혹이긴 합니다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제 10%대로 지지율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 길거리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위하고 있는 이 부분이 민심 많이 나빠졌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니다. 이거 뭐 여론조사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반응을 보이니까 대통령실과 가까운 분들이 그래서 그 아니하다는 건 너무 인식이 지금 뭐 아무튼 그리고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중요한 현안인 의정 갈등, 여야 의정 협의체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쑥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대통령 부부가 아무리 현실을 제대로 못 읽는다 하더라도 민심을 못 읽는다 하더라도 비서실장 모든 측근들이 말이죠 참모들이 이건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면 대통령 부부도 이게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상당 부분이 저는 아직도 충성파들이 있고 귀와 눈을 좀 가리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방송이나 나와서 청문회 하는 거나 뭐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멘트를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상황인식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측근 참모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니 그냥 인식이 그런 참모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뭐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만. 그 아까 무슨 강모 의원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뭐 윤모 의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법리와 상식에 맞게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저도. 그럼 국민들은 지금 완전히 국민 상식과 법리에 어긋나서 막 무조건 김건희 여사 기소하라고 얘기하는 거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인식이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기소하고 하라는 게 얘기 아니라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 얘기한 걸 가지고 여론조판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게 무조건 그 국민들 생각 따르라는 얘기냐 란 말을 지금 윤상현 의원하고 강승기 의원이 했다고요. 윤모고 강모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죠.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들이죠. 최 교수님이라 제가 이제 당연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 많이 연구를 나름대로 이제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이 없었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 상황을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독대 대통령이 독대에는 중요한 이 대한민국의 분기점이다. 이 유란 갈등의 분기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독대 날짜도 아직 안 잡혔으니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한 1, 2주일 사이에 나올지 아니면 또 무한 시간 끌기 질질 뭐 상황 관리식으로 또 그냥 지지부진하며 상황이 갈지 지금은 그 정도 상황에 있다.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했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위원권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0월 한 달 테마 기획 딥페이크 악마의 그림자 보내드리고 있죠. 다음 주 토요일 세 번째 시간은 딥페이크로 멍드는 우리 학교. 네, 학교에 대한 이야기, 학생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희가 부르는 옛 시인의 노래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